오늘 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르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도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식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 대화 중에 그 이판사판이다 그런 말을 하죠. 이판사판. 일이 뒤죽박죽에 되어가지고 엉망이 된 상태를 이판사판이다 그러고 또 막판에 이르기까지 그냥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상황을 이판사판 그럽니다. 그런데 이판사판이라 하는 이 용어는 원래 그 불교의 용어인 것입니다. 불교에는 이판성녀가 있고 사판성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녀가 있는데요. 이판성녀는 수도에 아주 전념하는 그런 성녀들이고 사판성녀는 그 사찰을 운행하는 그런 성녀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불교가 썩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행정을 관리하는 사판 성녀들이 썩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판 성녀들은 행정과 재정을 관리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절은 다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절은 그 정부의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입장료를 받지요. 또 신도들의 헌금을 받지요. 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수입을 관리하는 재정성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재정성녀들은 가장 높은 사람이 뭐 총무원 원장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돈이 항상 따르고 권력이 따르기 때문에 이권과 감투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판성녀들은 이권과 감투를 서로 차지하려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교가 건재하는 것은 이판성녀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판성녀들은 평생을 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산속에서 불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성녀들이죠. 우리가 아는 뭐 성철스님, 법종스님 이런 불교의 스님들은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청빈과 인품을 일반 사람들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판과 사판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캐도릭에도 있습니다.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또 주임신부 이런 사람들은 캐도릭 교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가담하는 신부는 모두 다 사판성녀에 비교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판에 견줄 수 있는 신부는 누굽니까? 수도사들인 것이죠.
오직 기도와 말씀에 묵상하고 전념하는 그 수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부패해도 또 오늘날까지 근지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는 2판은 없어지고 4판만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당회장 목사는 설교도 하지만은 행정의 모든 것의 최고 수반자입니다. 모든 인사권을 당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죠. 큰 교회의 당회장실은 장관실 못지않게 화려합니다. 또 지금은 많이 개혁되었습니다만은 큰 교회 가면은 뒤에 목사들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장로들이 앉는 의자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자꾸 개혁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회장을 만나려면은 비서실을 통과해야 되고 목사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사판의 관계가 되면은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목사가 평신도보다 구원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작은 교회에서는 시골 교회 같은 데서는 불과 성도 10명 안팎으로 되는 그 성도들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 성도들을 품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한국에는 기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하여서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내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소리를 높이는 것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도로서 존재한 것이죠. 사람은 도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도를 듣고 도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경이 밤에 길을 가는데 등불을 켜들고 길을 갑니다. 자신은 비록 소경이라서 불을 볼 수, 앞을 볼 수가 없지만은 상대방이 오는 사람이 이 불빛을 보고 피해 가라고 등불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딱 부딪혀버렸습니다. 이 소경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소경이라서 못 봐서 등불을 켜가지고 가고 있지 않소.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군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댁에 등불이 꺼져 있네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등에 지금 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빛이 꺼져버렸습니까? 아직 내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전적으로 성령이 제자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선교 계획은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영토가 광대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읽은 성경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러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16장 9절에 가면은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 지방으로 가는 첫 입문의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쪽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쪽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몇 줄 안 되는 성경이지만은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학자 마틴 디벨리우스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세계의 역사를 싣고 가는 배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목선으로 빌립보를 갈 때에 복음의 불모지인 유럽에 복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고 결국 세계의 역사의 중심을 지중해 문화와 유럽 대륙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건너갔고 거기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로마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성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독일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나왔습니다.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를 개혁했습니다. 거기서 신학자 주인그리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가 장로교의 본산지가 됩니다. 그 복음은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영국이 해지지 아니하는 나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 복음이 청교도를 통하여 미국으로 왔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미국이 세계의 최강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이 그때부터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개화되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도에 비살 망갈와디라는 한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네덜란드의 어느 자선단체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이분을 주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덜란드에 다녀와 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변혁의 중심에 서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오후에 자신을 초청한 그 얀이라는 박사와 함께 시골길을 가다가 조그만한 목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 한 100여 마리가 젖소가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로 다 이렇게 우유를 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진열되어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더니 그 얀이라는 사람이 냉장고에서 문을 열고 우유를 통에다 비워가지고는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돈통에 있는 데서 가서 자기 돈을 넣고 또 거기다가 그시롬을 거슬려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두면은 돈통도 잊어버리고 우유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곳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도에서는 판매원을 두고
그 다음에 판매원에게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판매원의 봉급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유값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또 우유를 파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나와가지고 우유를 검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독관에게 그 주는 그런 봉급은 또 우유값에다가 또 첨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또 감독관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우유에다가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뇌물을 준다는 것이죠. 그럼 그 뇌물 이런 것도 다 우유값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유는 비쌀 수밖에 없고 인도에서는 그 우유는 부자들이나 먹는 것이고 네덜란드에서는 아무나 누구든지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 대가가 바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도산 우유는 네덜란드에 비교하면은 질이 많이 떨어지고 값은 더 비싼데 누가 그 우유를 사 먹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뒤집니다. 우유값뿐만 아니죠. 모든 면에서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의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이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에게는 그런 신이 없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직하던 서구 사회가 오늘날 지금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니다. 낙태살인을 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내 고난이지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장려해야 되는 것인데 국가가 죄를 짓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계는 이렇게 가고 결국 세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주님은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행한 것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는 국가는 정직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 위에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정직만 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지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핍박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 살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항상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이쪽에 갔더니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쪽이 막히면 저쪽으로 또 갔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으니까 유럽으로 성령께서 또 그를 인도했습니다. 리빙스톤은 중국에 선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서 성령이 아프리카로 그를 가게 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케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섬에 가서 선교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진로가 바뀌어져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준비했던 대로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던 길 못 가도 좋고 방향이 바뀌어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 생각을 성령의 역사로 합리화시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주는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가, 이것이 내 생각인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에 민감하면은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금세 깨달아 알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은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합리화해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순종에서 진료를 바꾸고 마게도니아로 향하는 길목인 빌립보성에 갔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지방입니다. 또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입니다. 유대인 열 가정에 모이면 꼭 회당을 그들은 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모여서 성경을 강론하고 듣습니다. 회당이 없을 적에는 강가로 가든지 자기의 기도 처소를 찾아서 기도하러 나갑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쉬지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반드시 회당으로 가야 됩니다. 회당이 없으면은 기도 처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보면 어떻습니까?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로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코빗이라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왔잖아요. 그 질병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환란의 시작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많은 사람이 신앙이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2년 반 동안 한 주일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로 잘한 것이지요. 깨어 있어야지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적당히 타협하고 가다가는 구원받을 사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절규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향하는 열정이 살아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천사는 그 기도를 담기 위해서 기도의 향로를 담아가지고 천국에 있는 기도의 향로 단지에다가 붓습니다. 그 기도의 항아리가 다 차게 되면은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도의 향로가 채워져야지 응답이 오는 것이죠. 뭐 한 번 해가지고 다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한 번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향로가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평생 기도해도 그 기도의 향로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국가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향로는 더 큰 것입니다. 온 민족,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향로가 채워져 버리면은 조국의 통일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로를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고 봉사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죠.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거나 뭐 사업에 바쁘거나 하면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시간 되면은 적당히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와 같은 체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장미꽃도 피면은 벌납이 오고요. 호박꽃도 피면은 벌납이 와요. 여러분, 펴지 아니하면은 죽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이 죽어요? 낙하산 펴지 아니하면 죽어요. 사람의 얼굴도 펴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찾아와요. 은혜 받으면은 얼굴이 펴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얼굴 보니 좀 은혜 좀 받아야 되겠어요. 얼굴 좀 펴져야 되겠어요. 인상 쓰면은 마귀가 그냥 찾아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그냥 복을 받을 것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마귀 보았어요? 인상 쓰고 신경질 내는 사람은 마귀 닮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림, 성화 중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성화는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 일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저 밀라노의 수도 원장의 부탁을 받고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적에 그 다빈치가 고민하는 것은 다 그려놨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을 닮았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밀라노 수도원의 부원장이 다빈치에게 인상을 쓰면서 그 빨리 완성시키라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르지 바사리의 기록에 가면은 다빈치는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 그 부원장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 부원장이 그 그림을 보고는 놀래가지고는 그 이후로는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인상 팍팍 쓰는 사람을 볼 적에 아, 저의 얼굴은 가룟 유다의 얼굴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성수주의를 잘하는 거예요. 십일조 생활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삐치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는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바울이 강가로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문대로만 하면은 그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루디아라는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성은 옛날부터 그 염료 생산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루디아는 염색업자로서 유명한 가문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2000년 전에 당시 로마에서는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그런 겉옷은 일반 서민들이 입지 못했습니다.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은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었지요. 루디아는 그런 염색업을 하는 그 가문의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흰옷을 입고 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백이민족 그 좋은 것 아니었죠. 옛날에 옷은 다 흰옷이었어요. 염색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옷, 광목 그런 것을 그대로 입으니까 그것이 흰옷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옷감에다가 물감을 들여 입었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루디아는 염색업을 하는 집안의 여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습니다. 재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바울이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강가에서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유달리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이것이죠. 바울은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터치하였다.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다 이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이쪽으로 보내신 것도 성령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힘으로 전한 것도 성령이시지요. 바울의 말을 듣고 루디아가 마음을 여는 것도 성령이시다. 동양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미운 것도 예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꾸만 미워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와서 나를 다스려야죠. 나이가 많아지면은 자꾸 감정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메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최근에는 하나님 내게 눈물을 좀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명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강퍅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를 할 적에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루디아의 집안 식구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열린 마음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장로와 권사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열린 마음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직분이나 교회 오래 다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 것이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게 되면은 은혜고 마음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짓밟고 구겨져 버리는 것이지요.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주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루디아는 자기 집을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매인 나귀 새끼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니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보낼 것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시기에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세 번째, 훈련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편리한 사람들이죠. 돈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면 어디다 쓸 겁니까? 지식은 있는데 쓰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능은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면 그 기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열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지식을 씁니다. 돈은 있는데 거기에 열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돈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돈을 사용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재능이 있는데 거기에 열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재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질 적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아놓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성의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것이지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루소가 한 말입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까뮈의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헌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주님 나라의 일꾼인 것이지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일을 성령을 무산시켜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룰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게 있는 건강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것을 다 주님께 필요하면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사용하는 대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서도 기름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이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